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주인장이 돼서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이 뭐 주로 이제 수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수학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제가 그냥 뭐 커피 한 잔 따라 드리면서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얘기 나누고 뭐 그런 게 참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. 랩런즈 프로그램이 일단 뭐 중요한 점 하나는 이제 수학의 여러 다른 분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거고요. 뭐 당장은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다.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. 이거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, 굉장히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정밀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, 이게 그 랩런즈 프로그램의 매력입니다. 저는 제가 광부 같은 수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광부 하면은 이제 뭐 아주 깊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. 산에 금이 묻혀 있는 건 아닌데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소량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찾으려면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파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이 안 나오고 이제 돌멩이만 나오는데, 거기서 이제 금을 찾아내는 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, 많은 경우에는 헛손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드리는 시간 중에 한 90%나 95%는 헛손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학자들이 광부 같은데 특히 저는 제가 광부 같은 수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